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의 보이는 라디오 화요일 날 여러분 만나러 왔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다시 또 저희 스튜디오를 찾아주신 분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고 계시는 신인규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민심동행 신인규 변호사입니다. 민심동행이 이제 창당입니까? 당을 만드는 겁니까? 이제 당의 명칭은 예. 아직 정하진 않았는데요. 이제 예. 민심동행 땡땡땡. 예, 그런 식으로 저희가 오. 결정을 할 거고요. 예. 저는 일단 지금 창준위원장이 된 지 이제 한 달 정도 됐는데 뭐 그동안에 시스템 정비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내부에 예. 저희가 좀 챙길 일들이 많아서 했고요. 예. 이제 본격적으로 좀 당원들 저희가 잘 모셔서 당을 만들 네. 걸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모집이 됐나요? 일단은 저희가 한 1,000명 정도 지금 현재 모았는데 이게 예. 법적으로는 시도당별로 다섯 군데를 모아야 돼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가야 될 길이 지금 좀 더 먼데 뭔가. 그래도 한 뭐 한 좀만 더 기다리면은 이제 저희가 예. 이제 민심 동행이 더 알려지면 예. 예. 또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제 신인규 변호사님 이준석 전 대표와 연관성을 다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요즘 이제 이준석 신당이 만들어진다, 천하용인이 함께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신인규 변호사가 지금 하시는 창준위를 하시는 이제 위원장으로서 예. 이준석 신당과의 관계, 즉 뭐 나중에 합당을 하거나 아니면 뭐 함께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있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예. 제가 나는 국대다라는 그 오디션으로 제가 들어오게는 됐는데 예. 한 1년여 정도 또 이준석 대표가 그 이후에 이제 당내에서 여러 가지 지금 그 복잡한 저희 예. 당내 사정들이 있어서 그때 이제 제가 옆에서 함께 해 왔었는데 예. 그 사실은 신당을 하는지 여부 그리고 시기 예. 그리고 어떤 가치 어떤 또 전략 예. 이런 면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습니다. 근데 그 나누면서 저는 이제 좀 지금 같이 하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이준석 대표가 아직 탈당을 안 했기 때문에 예. 탈당하고 어떤 행보를 가느냐에 대해서 확인을 하면 예. 좀 구체적인 뭐 방안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지는 남아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여지는 예. 남아 있지만 이제 예. 제가 왜 따로 했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예. 뭐 이런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가치의 면이 있어야 되는데 네. 가치의 면에서 이제 저는 공화주의를 상당히 좀 우선순위에 두는 입장이고 네. 아마 이준석 대표는 자유주의 같은 이제 철학에 기반해서 이제 그동안 정치권을 바꿔왔기 때문에 서로 뭐 이렇게 보완되는 그런 관계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네. 무엇보다도 이준석 대표는 그 당대표를 지냈고 가족은 체급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 만드는 것도 매우 쉽고 해서 전략이 굉장히 좀 큰 전략입니다. 근데 저는 큰 전략보다는 조금 더 올바르게 그 내부적인 비전과 가치를 공고히 해서 좀 이렇게 만들어졌다 흩어졌다 만들어졌다 흩어졌다 이걸 좀 저는 그만했으면 하는 이제 그런 걱정과 염려가 있어서 저는 좀 장기적인 전략까지 좀 포함해서 가는 거다 보니까 네. 뭐 현역 의원들을 뭐 얼마나 받을 것이냐 이런 데서도 좀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먼저 신당의 움직임을 시작하게 됐고 뭐 합친다 안 합친다를 제가 지금 얘기하기에는 일단 안을 모르기 때문에 판단을 좀 유보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창당에 대한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창당을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다시 또 힘을 합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신규 위원장은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이제 이런 갈등들이 좀 있었어요. 그랬었죠. 저도 그때 대변인을 하면서 네. 당에 있었지만은 상당히 참 힘들었습니다. 이게 워낙 윤석열 대통령 밖에서 들어오셔가지고 뭐 정치적 철학도 그때 당시 뭐 완성되지도 않았었고 그렇죠. 네. 뭔가 이렇게 내부적인 부침이 많았는데 그때도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26%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대변인 자격이 있을 때 예. 선대위 해체하라는 제가 메시지를 내서 그때 한번 좀 당내에 좀 시끄러움이 있었고 지금도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또 위기 중에 위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는 과거에 선례가 있다 보니까 혹여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 그래도 이준석 대표가 뭐 그동안 나와서 언론에서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많은 준비를 했고 당을 나올 결심을 한 걸로 보여서 뭐 저도 나와서 또 좋은 정치를 위해 가지고 서로 또 협력할 건 협력하고 또 경쟁할 건 경쟁하는 그런 정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가장 핫한 뉴스가 두 가지인데 먼저 한 가지는 명품 이제 가방이라고 하죠. 파우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300만 원짜리라고 하던데 그걸 이제 받았다라는 이제 영상이 공개가 됐고 거기에 대해서 용산 대통령실은 의견 없다.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의 이런 태도를 어떻게 보시는, 또 이게 과연 그 선거나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이제 대통령실에서 뭐 유튜브가 제기하니까 네네. 뭐 답을 안 한다라고 그렇죠. 하는데 네. 그게 뭐 유튜브가 했든 어느 언론이 했든 당사자가 대통령 본인 내지는 배우자에 관한 것이고 당연히 국민들은 물을 권리가 있거든요. 그렇죠. 요즘 레거시 미디어보다 이 지금 유튜브 환경이 얼마나 활성화됐는데 거기에 답을 안 하겠다는 건 매우 좀 궁색해 보이고요. 네. 또 하나는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을 때 뭐 본인은 아직 보지를 못했다 네. 알지를 못한다 이러는데 뭐 이제는 조선일보 동아일보에서도 강하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보실 것 같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답변을 회피하기는 어렵겠다 이 생각이 들고 저는 무엇보다도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지금 특검법이 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특검법도 지금 거부권을 쓰느니 마느니를 가지고 이제 또 갑론을박이 있을 텐데 저는 이 명품백 논란도 이거 뭐 수사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이게 뭐 좁게는 뇌물이고 넓게 보면 이제 청탁금지법 위반 그렇죠. 또 더 넓게 보면은 국정 운영에 이거는 김건희 여사가 개입하는 창구가 된 거 아니냐. 이게 그동안에는 국민들은 언론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만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육성과 얼굴로 그렇죠. 나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과거에 대통령실이 뭐 과도한 정치 공세다 뭐 이런 식으로 방어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럴 단계는 좀 지난 거 아닌가 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결국은 뭔가 입장을 내고 아니면 사과를 하고 그리고 수사는 들어가야 되고 근데 경찰이나 검찰은 지금 이와 관련해 수사를 할 생각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여요. 수사를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우선은 사실 특검법으로 네. 그 주가 조작과 관련된 것들을 할 수는 있는데 그 특검법 조항 보시면은 그 의혹과 관련된 불법 행위 관련자들의 불법 행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뭐 해석의 차이는 있는데 저는 국민의 여론이 뒷받침이 되면은 김건희 여사 소환하고 할 거 아닙니까? 예. 하다가 또 인지하게 되면 수사기관이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뭐 특검법이라는 것이 임시로 있다 보니까 해석의 차이는 있지만 기존에도 박근혜 대통령 특검법 할 때 뭐 법대로 했습니까? 하다 보면은 불법 행위가 나오면 그냥 그 팀이 하는 거거든요. 예. 뭐 아니면 검찰이 받아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아니면 내지는 지금 뭐 특별감찰관 제도는 없지만 특별감찰관이 원래는 감찰하거나 아니면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사기관들이 있으니까 수사를 안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저는 이 의혹까지 또 끼워넣기 위해서 또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기에는 이건 뭐 너무 그 본질이 바뀌는 것 같고 네. 기존 특검법을 하고 그 특검팀의 판단에 의해서 좀 김건희 여사의 이 불법 의혹이 너무 크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 특검이 수사를 해도 된다라는 입장이고 만약에 그게 어렵다고 한다면은 공수처나 뭐 검찰에서 이 의혹들을 갖다가 수사하면 된다. 저 그런 입장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되는데 과연 검찰이나 경찰이 네. 수사를 시작할까 하는 부분에서 국민들은 많은 의심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국민 여론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시작이 되고 예.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법 사실들이 이제 확인이 된다면은 예. 지금같이 지지율이 30%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그게 이제 20% 뭐 중반 초반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보니까 한 20% 중반까지는 어느 정도 서서히 내려오다가 그렇죠. 그다음부터는 그냥 뚝이 터지듯이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 여론이 붙는 건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김건희 여사의 저는 불법 행위를 단정 짓고 싶지는 않고 뭔가 수사는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국민의힘에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떳떳하면 수사받으라 이 말을 늘 그렇죠. 입버릇처럼 했었어요. 그래서 그건 이재명 대표를 뭐 범죄 취급하자는 게 아니라 어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범죄 혐의가 있으면 떳떳하게 털고 가자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는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고 그렇죠. 권력자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수사를 회피할 수 있는 명분은 없다. 네. 그리고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이라는 정의를 독점해서 지금까지 대통령 자리까지 오른 분 아닙니까? 그렇죠. 과거에 그 박정훈 대령 사건처럼 조용곤 지검장의 수사 외압까지 폭로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런 분이 꼴대로 옮겨가지고 그렇고. 정의의 잣대를 자의적으로 쓸 수 있는가 이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특검법 관련해서도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촉각은 28일 날 민주당은 통과시키겠다고 아마 통과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할 거냐 하는 부분이 네. 초미의 관심사예요. 신규 위원장은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하실 거로 보십니까? 안 할 거로 보십니까? 근데 저는 당위론적으로는 이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것이 헌법상의 권한인 건 맞는데 네. 권한도 지나치면 남용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그동안의 행태를 봤을 때는 이 권한 남용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네. 또 하나는 이것이 본인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배우자는 경제 공동체고 그렇죠. 한 몸이에요. 부부 이심 동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이미 제3자 뭐 뇌물 네. 해가지고 경제 공동체라고 그랬잖아요. 그 법리를 높여놨죠. 그 당시에 최서원 그렇죠.
박근혜 두 분의.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도 사실은 지인 관계로 친밀한 관계까지도 경제 공동체로 묶어가지고 묶었죠. 일반 뇌물죄로 갔던 네, 이런 법리를 본인이 쓴 게 있기 때문에 네. 그럼 이게 과연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과 똑같은 대통령인데 너는 나와 다르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를 어떻게 피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건 제가 당위론이고 네. 현실론은 저는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봅니다. 네, 지금도 당연히. 저는 발버둥 친다고 보고요. 마치 타조 효과라고 하는데 타조가 적이 머리. 공격할 때 머리를 흙더미에 쳐박아놓고 안 보인다 하고서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그렇죠. 마치 그것처럼 어떻게든 피해보려는 하겠지만은 저는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거부권을 쓰면 예. 국회로 돌아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기명 투표로 전환이 돼서 출석의 3분의 2가 찬성하면 그렇죠. 또 통과가 되거든요. 예, 아마 그 시점이 15일 정도, 그러니까 국회에 예.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 안에 공포를 해야 되니까 거부권 행사하고 이제 국회에서 일정을 잡겠죠. 그럼 그렇죠. 그게 아마 한 달 안에 결론이 날 건데 예. 문제는 국민의힘 내부 사정이 지금 봐서 아시지만은 녹록치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무기명 투표라는 전제 위에 출석 3분의 2 이거 넘기기 쉽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어차피 거부권을 행사하면 모양만 우스워지고 결국 더 세게 국민들의 그 심판을 자초할 것이다. 굉장히 비겁한 이미지만 늘 것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거부권 행사하겠지만 네. 상황적으로는 이제 1월 뭐 빠르게 1월 말이나 되면 예, 예. 그때 되면 이제 공천에 탈락하거나 이런 분들이 또 그렇죠.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아니 뭐 공천 관계 없이도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인데 아무리 이분들이 정치 혐오와 불신을 일으키더라도 이런 문제까지도 양심을 팔기에는 이건 너무 중차대한 문제로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건 국회의원들의 저는 개개인의 인격을 뭐 존중하고 싶은 마음이고 예. 거부하고 이거는 통과 안 시키면 안 되는 거죠. 통과시킬 것 같고 저는 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쓸 걸로 예상을 하냐면요. 예. 최근 인사를 보니까 예. 강서구 총장 패배 이후에 대통령실 수석 인사도 다 자기 사람 또 심었고 그렇죠. 게다가 네. 이동관 방통위원장 꼼수 사퇴 시켜가지고 거기 김홍일. 임명하신 분이 대검 중수부장 네. 출신의 김홍일 네. 검사장인데 맞습니다. 본인의 직속 상관이고 그랬었죠. MB 정권 때 BBK 면제부를 네. 준 다음에 맞아요. 이분이 보훈으로 훈장까지. 네, 보훈으로 중수부장이라는 직책을 네. 얻었어요. 네. 그때 중수 이과장을 한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이제 뭐 조우영 씨 사건이니 네. 뭐니 이제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그렇죠. 네. 그게 연결되는 네. 흐름인데 네. 저는 그 김홍일 위원장, 그러니까 권익위원장의 보훈 준 것도 이상했지만 그분을 6개월 만에 지금 방통위원장으로 보내가지고 방통위를 더 무력화시켰잖아요. 이런 걸로 봐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운영을 제대로 할 마음이 없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네. 그대로 대입시키면 네. 거부할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진단입니다.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아, 이건 옳지 않고 당연히 네. 국민들의 지지율은 더 빠질 겁니다. 그거는. 그럼 50억 클럽 특검도 사실은 이게 대장동 관련된 거잖아요. 대장동 사건에서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엄청나게 수사를 하고 있고 재판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또 국민의힘은 반대를 한단 말이죠. 대통령이 과연 50억 클럽 특검은 어떻게 할까요? 뭐 글쎄요. 그것도 뭐 저도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하나만 거부하고 하나만 받았고 이건 좀 이상하거든요. 예. 그냥 거부할 거면 다 민주당의 정치 공세다라고 말하는 게 오히려 하겠죠. 낫지. 예. 뭐는 받고 뭐는 안 받아도 궁색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생각해 보시면요. 저는 요즘에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네. 상당히 주목을 이끌고 있고 오늘이 또 12월 12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12, 12. 참 예. 가슴 아픈 날이죠. 그렇죠.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의 이제 오늘 44년 전의 일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군부 카르텔, 네. 군부 하나회 아닙니까? 맞아요. 저는 이것을 비유하자면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특히 특수부 검찰의 하나회. 이건 하나됨이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다. 그래서 권력을 사유화하고 본인들이 이 공적 시스템을 마비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본질에서 저 유사성은 매우 깊다. 그렇다면 하나회, 그러니까 특수부 검찰식의 하나회로 본다면은 박영수 특별검사가 사실상 하나회 고문 같은 역할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회장이죠. 가장 보스니까. 그럼 한동훈 장관이 뭐 총무 정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당시 박근혜 최순실, 박영수 특검팀을 복귀해보면 예. 그때 있던 분들 중에 지금 다 출세했거든요. 뭐 이복현, 양석조, 강백신 이런 분들 다 그 특검팀에 있었습니다. 그다음 한동훈, 박영수, 윤석열. 그러니까 참 이게 나라가 어떻게 과거의 군부 쿠데타 하나회를 정리하고 YS 대통령이 보수 정권에서 그 일을 해내고 힘들게 넘어왔는데 이것이 MB 정권과 검찰 유착 카르텔이 2010년도에 그때 BBK 그 김홍일 네. 검사로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이분들이 또 아직도 현직에서 고위직들로 활동을 하시잖아요.
저는 매우 참담하고 다시는 이런 불행한 역사가 대한민국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막아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뭐 매우 심각한 문제로 그렇죠. 저는 봅니다. 동의해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은 군북 하나의가 아니라 검찰 하나의가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그렇죠. 그런 셈이죠. 그렇게 볼 수밖에 네. 없는 거죠. 국민들께서는 아마 행태 면에서 과거 군부 하나회도 자기들은 나라를 구한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자기만 옳고 육사가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나름 엘리트 집단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예. 뭐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이후에 자신들은 나라가 혼란하니까 명분을 찾아서 했겠지만은 그 이후에 그러니까 12.12 이후에 5.18로 연결되고 결국 전두환이라는 대통령의 인물이 이분이 정권을 뺏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노태우 대통령과 연결되는 건데 참 이런 아픈 역사가 참 지금도 대한민국 안에서는 좀 보인다. 희미하게 그림자로라도 확인이 되고 있다. 저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 역사가 퇴행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